오늘은 인체 스케치와 크로키를 해볼 거예요. 앞에 있는 그림은 크로키를 해놓은 거예요. 오늘 준비 재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흐린 연필, 진한 연필, 제도비, 지우개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릴 사진을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이 왼쪽에 여성이 앉아있죠? 무엇을 봐야 되는가? 일단은 이게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로세로의 비율이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반 나눠보면 여기 거의 다 네모났죠? 자, 이걸 보셔야 돼요. 몸을 똑바로 세운 것 같지만 살짝 기울어 있어요. 왼쪽으로 살짝 척추를 보시면 돼요. 척추가 이렇게 왔다가 여기 목을 지나면서 뒤로 이렇게 돼 있죠. 어깨를 보면 턱 끝에 거의 같이 만나 있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에서는 뭐 위쪽으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꺾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발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발이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바짝 붙여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뼈로 그려주면 이 길이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발의 이 방향 이것도 잘 챙겨주시고요. 이건 옆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오고 얘 밑으로 그냥 쭉 뻗어 있죠. 뒤꿈치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팔에서도 이 팔꿈치를 봐야 되겠죠. 이 길이를 보시면 비슷하죠. 그리고 역시 손이 이렇게 휘어 있는데 손은 그냥 벙어리 장갑 그리듯이 간단하게 그리시면 돼요. 여러분들 인체 그리다 보면 손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일단 단순하게 큰 형태를 그리는 것부터 연습들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척추가 살짝 휘어 있고 얼굴이 기울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어깨의 높이, 양 끝에서 여기는 생략하고 바로 그냥 팔 그리고, 자, 여기에서는 이 길이를 생각하시면서 팔의 모양을 이렇게 맞춰주시고 다리도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잘 맞추시고 그 다음에 살짝 기울면서 쭉 뻗어서 발끝까지 뒤꿈치만 챙겨준다. 자, 그러면 스케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구도를 먼저 챙기셔야 되는데요. 요 가운데에서 살짝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의자에 엉덩이가 이렇게 걸쳐져 있죠. 그 의자의 위치는 가운데에서 살짝 왼쪽으로 가 있고 의자 위에 가운데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엉덩이 있겠죠. 가운데부터 이쪽 다리가 나오고 밑으로 발끝까지 이렇게 그냥 동글동글하게 해서 길이와 기울기를 한번 챙겨보세요. 나중에 조정이 조금씩 다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대칭으로 얘를 올려서 표시하고, 자, 스케치할 때 흐린 연필로 가스케치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진하게 막 그리지 마시고요. 흐리게 이렇게 제가 하는 것처럼 표시를 해보세요. 의자에 좀 걸쳐져서 이렇게 발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어깨가 이렇게 거의 나란히 있고, 자, 의자 위에 이어지면서 몸통이 있어요. 여기서 팔 들어가고 허리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쯤에 여기 가운데를 보면 거기 나란히 위쯤에 있죠. 위에쯤에 이렇게 해서 얼굴이 있는데 턱이 살짝 걸칠 듯이, 자, 여기에서부터 동그라미가 있고 기울어서 이렇게 얼굴이 되는 거예요. 이 뒤쪽에 이제 여기 옷에 카라 있죠? 카라하고 목하고 같은 거라고 보시고, 어깨가 오른쪽에 살짝 올라가 있죠? 자, 중요한 건 큰 형태를 잘 그리는 게 중요하니까 큰 형태라고 하는 건 다시 얘기하면 동세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러고서 조금씩 무릎부터 해서 모양을 조금 더 확정을 져줍니다. 확정을 져준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모양을 좀 더 구체화하자는 소리예요. 해가면서 자꾸 맞춰주면 되죠. 자, 이런 거 스케치하실 때 살짝 보면 좋은 거, 요 길이와 요 길이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길이의 차이가 느껴지잖아. 비슷하지만 여기가 좀 더 길고 여기가 좀 짧아요. 자, 요 길이가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요런 기울기도 좀 보시고, 요 길이 다시 비교하라 그랬죠? 요것도 하시고, 그리고서 가운데 이렇게 접힌 부분하고 같이 표현해서 전체 길이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운동화 끝까지 이렇게 와야 된다고 그랬죠? 요 하고서 이 뒤에만 뒤꿈치를 하나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 이제 요 길이들, 위치들 이런 것들을 계속 조금씩 서로 어울리게 조율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밑으로 의자 다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갈 텐데요. 그랬을 때 이 운동화 보면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와서 발끝을 더 이쪽으로 당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자꾸 이렇게 조절하고 맞춰주면서 그려나가면 되겠습니다. 스케치의 요령은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서 영상 보면서 계속 공부할 거고, 또 여러분들 실제로 본인이 그리면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전체적으로 이 구도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 가운데 잘 찾으시고 이 옆에 폭도 좀 챙기시고 처음에 그릴 때 중심 축, 그 다음에 얼굴 기울기, 그리고 의자하고 이 오른쪽 어깨와 몸통의 위치가 비슷하다. 축, 얼굴 기울기, 이 위치, 그 다음에 이 다리의 길이 서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어깨 너무 높거나 낮지 않도록 턱의 위치와 이 무릎과 어깨의 높이가 비슷하다. 이것만 잘 챙겨주시면 큰일 날 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스케치와 그 크로키 영상을 따로 준비했어요. 그 두 개 영상을 다 같이 보면서 제가 오늘의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상세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스케치부터 한번 볼까요?
가스 캐치부터 시작하죠. 그냥 속도 빠르게 해서 보조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나만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가스 캐치할 때 흐린 연필 써야죠. 힘 빼시고. 제가 하는 건 그나마 힘을 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너무 흐리게 하면 영상이 안 찍히거든요. 여러분들은 최대한 흐린 연필을 들고 그려주세요. 자, 어느 정도 가스케치가 진행되고 나면 이제 강조 스케치를 들어갈 텐데요. 자, 여기서 가스케치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어느 수준까지 스케치를 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런데 보면 옷주름들 있죠? 옷주름. 기본적으로 요 스케치를 할 때는 명암을 조금 더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옷주름의 명암 부분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두껍게 잡아주잖아요. 그리고 안쪽에 연필을 문질러서 살짝 색이 묻게도 하고 있고, 가스케치를 하는 동안에 이 안에 주름도 살짝 표시를 해준다. 나중에 스케치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경력이 쌓이시면 스케치라는 건 필요할 때만 하는 거고 안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 유화든 아크릴이든 수채화든 본재료를 들고 바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스케치가 필요할 때는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연습하는 기초생들은 스케치를 좀 꼼꼼하게 하면서 묘사 연습도 좀 하고 대상을 이해하는 훈련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다른 데도 이제 보면 이렇게 옷 주름들을 나름대로 선의 맛으로 살려가면서 표시를 좀 하고 있죠. 신발의 모양도 좀 잡아줬고, 뭐 이게 눈이라든지 손가락 하나하나라든지 신발끈, 구멍 뭐 이런 것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여기 정도까지 가스 캐치를 했습니다. 자, 이제 강조 스케치를 하죠. 강조 스케치 할 때는 여러분 변화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모양을 그리느라고 형태만 잘 그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맛을 못 살려요. 선의 강약을 조절하고 연필의 맛을 살려서 그 재료의 특성을 살려서 또 분위기를 살려서 맛깔스러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건 실력이 좋아야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를 줘야 되겠구나. 강조 스케치할 때 꼭 강약을 통해서 선의 맛을 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리는 사람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양만 바라보고 제독이나 복사기가 된 것처럼 기계적으로 그리는 사람하고 그림이 완전 달라요. 자, 그건 초보자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니까 잊지 마시고 강조 스케치할 때 변화 주는 거. 지금 선의 강약을 굉장히 폭넓게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잊지 말고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스케치를 하든 크로키를 하든 머리카락 그리고 눈동자 이런 건 진하게 해주면 도움이 돼요. 자, 이번에 크로키를 합니다. 크로키 단선으로 그리는 거죠. 자, 선을 한 번에 쭉쭉 그으면서 웬만하면 도화지에서 연필을 떼지 않고 그리는데요. 과연 어디서부터 그려야 되는가? 과연 이렇게 얼굴부터 꼭 해야 되나? 안 해요. 아무 데서나 자기가 손 가는 데부터 마음 편한 데부터 그냥 그리면 돼요. 발부터 그려도 되고 손부터 그려도 되고 다리부터 그려도 되고 그래요. 지금 저는 얼굴부터 했어요. 자, 눈, 코, 입을 안 그려도 좋은데요. 어차피 인체 동세 연습하는 거고 구도 연습하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눈, 코, 입 안 하기가 좀 아쉽잖아요. 눈, 코, 입 그리는 방법도 이따가 상세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역시 크로키 할 때도 선의 강약을 상당히 열심히 주고 있는데요. 멈추고 한번 볼까요? 결국은 강조 스케치 하는 선 있죠? 그걸 가지고 바로 그냥 그리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가스케치 없이 강조 스케치를 조금 더 설렁설렁 너무 꼼꼼하지 않게 주로 맛을 살려가면서 약간 빠르게 결국은 강약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강조 스케치를 바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저런 운동화 같은 거 그릴 때도 요령이 필요할 거고요. 하다못해 의자 다리를 그릴 때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그 영상 훑어보는 건 끝내고요. 바로 꼼꼼하게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부터 보는 거예요. 스케치 좀 흐리겠죠? 여러분들도 흐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스케치는 흐린 연필로 흐리게 한다. 자, 요거 할 때 아까 제가 사진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거 꼭 챙기면서 해야 되겠죠. 일단 인체를 할 때는 구도를 좀 챙기셔야 돼요. 구도. 여기서 주로 이제 실수하시는 걸 예로 들어볼게요. 주로 실수를 무엇을 하시냐면 그냥 아무 데서나 막 그려요. 그래서 도화지가 이렇게 네모나게 있는데 그냥 아무 데서나 그리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면 아주 열심히 잘 그리기는 했는데 나중에 왼쪽으로 쏠려 있게 되죠. 자, 일부러 이 화면 안에서 여기다가 그린 거면 모르겠는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니면은 이거 보기 안 좋죠. 자, 이런 것들이 구도라고 하는 거예요. 구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다 그리면 보기 좋을까? 가운데 그릴까? 아니요, 가운데 너무 좀 딱딱한 것 같아요. 살짝 오른쪽으로 할까? 이런 게 구도예요. 얼마나게 그릴까? 크기도 중요하죠. 그냥 조그맣게 하고 그냥 크게 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 안에 크기를 계획해서 그것만 하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구도를 계획할 때 과연 어떻게 하면 좋냐?
큰 형태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게 제일 편하겠죠. 가운데 보고 뭐 여기 몸통 있고 다리 있겠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그냥 여기 네모났잖아요. 그리고 옆으로 좀 다리 튀어나와 있고 밑으로 가는 거 그려보고. 자, 이렇게 표시해 보면 바로 이 화면 전체에서의 이 사람 몸통의 위치가 느껴지잖아요. 이런 게 구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큰 모양을 대략적으로 표시해 가는 것이 그림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제가 권할 만한 방법이고요. 여러분들 뭐 책이라든지 여러 뭐 혹시라도 학원 다녔던 분들은 많이 배운 게 있을 거예요. 요 위에 이렇게 체크 위아래 체크해서 가운데 재고 거기 또 재고. 자,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 자꾸 딱딱해지기 때문에 제가 이왕이면 조금 전에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하기를 권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렇게 해도 좋아요. 근데 이거 그냥 마냥 나누기만 하면 뭐래요? 자, 여기 사진을 한번 보세요. 도화지에 그냥 이렇게 나누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앞전에 뭐가 있어야만 이게 의미가 생깁니다. 사진에서 맨 위에 하고 그 다음에 맨 밑에를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고서 요거를 선을 연장해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선 그셔도 되지만 눈으로 이렇게 본다는 소리예요. 화가들은 그냥 이걸 눈으로 봐요. 자, 위아래 선이 체크가 되면 거기에서 수직선이 나오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디든 거주면 돼요. 여기다 대충 거볼까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반이 어디죠? 아, 여기쯤 돼요. 눈으로 그냥 봐도 반인 거 알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잴 수도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재보면 반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또 쪼갤 수 있고 이것이 반을 나누는 방법이 되겠어요. 언제 자들고 합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등분을 하면 된다. 자, 그럼 다시 사진을 보시고요. 여기에서 반이 여기니까 여기다 어떻게 그리면 되죠? 여기 부분에서 좀 내려오면 아, 여기가 엉덩이겠구나. 의자가 있고 이거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잰 거는 활용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세요. 여기 또 반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또 반이 있고. 자, 이것을 생각해서 하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반의 반이 여기죠. 그리고 또 반이 여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밑에가 어깨가 나오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요 부분들을 위치를 찾아낼 수가 있다. 반을 이용할 때는 항상 이렇게 사진과 도화지의 등분을 잘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시 이어서 영상을 보겠습니다. 조금씩 작은 것들을 더 나눠주는 건데요. 이 형태에 뜨는 거는 어차피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아주 천천히 신중하게 잘 살펴가면서 서로 다른 거 틀린 것은 없는지 내 그림하고 사진이 닮아 있는지 그런 걸 잘 살피면서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에서요. 사람 그릴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요 턱과 어깨의 높이 이거 항상 챙겨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히 신경 써서 챙기지 않으면 여러분들 꼭 틀리는 게 있어요. 사람 얼굴을 이렇게 그렸다. 뭐 사람 얼굴이야 좀 기울던 덜 기울던 대단한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고개를 들 수도 있고 숙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이렇게 목을 밑으로 그리고 그 밑에다가 어깨를 그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지금 동세가 이 사진 속 이 사람 동세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어깨 높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 위로 이렇게 올라와야 된 것이다. 자, 조금 전에 또 여러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거 하나가 지나갔어요. 여기에서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팔에 그 옷자락 소매 있죠. 소매가 이렇게 그려질 때 여러분들 여기 굉장히 많이 틀려요. 팔이 지금 위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팔은 이 손가락처럼 원기둥인 거잖아요. 동그랗죠. 이렇게. 거기에 소매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옷을 입은 거잖아요. 대부분 그냥 이렇게만 그려요. 그러지 마시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팔을 살짝 앞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옷 소매가.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와이셔츠 같으면 이게 이렇게 돼서 여기 단추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살짝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큰 자켓이니까. 그랬을 때 여기가 또 이렇게 어둠이 생기면서 결국은 여기가 이렇게 둥글게 된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꾸 단순하게 그냥 찍 그려가지고 틀리니까 조심하세요. 자, 인체를 뭐 영상을 100개를 찍어도 그 말씀드릴 것들이 공통적인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몇 개의 영상만 보더라도 인체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이게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그 명암을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 어둠들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 여기 그늘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 옷주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어둠을 표시해 주고 있어요. 옷주름 그리는 건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스케치를 하기 전에 항상 그 빛이 어디서 오는가, 명암이 어떻게 생겨 있는가, 특히 그늘이 어떻게 돼 있고 그림자가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꼭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스케치를 하면 헷갈리지 않게 잘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발 그릴 때 역시 형태에서 중요한 게 투시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우리 저 기초 그 드로잉 레슨 영상 보면 그 발레리나 그릴 때 발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벽돌을 예로 들어가지고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왼쪽 발 보이시죠? 자, 이걸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럼 여기에 뭐 이거 모양을 저 신발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시점을 보면 이 운동화는 조금 더 옆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위에 발목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동화 같지 않아요 왠지? 자, 그리고 요 밑에 요 신발 밑창이 있는 겁니다. 저거를 이런 식으로 보면서 그리는 거예요. 그냥 겉에 모양만 따고 그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면서 그리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놔야 나중에 남이 그리는 거 보더라도 그걸 보고 배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베끼는 게 아니다. 자, 강조 스케치 할 때 이 선 쓰는 요령들 보시면 지금 여기 되게 재밌게 쓰지 않았어요? 천천히 볼게요. 이렇게 손놀림들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서 여러분들도 이런 흉내를 자꾸 내봐야 이렇게 거지는 겁니다. 제가 그림 그릴 때 굉장히 순식간에 그리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름 신중하게 하는 게 막 느껴지지 않아요? 선의 방향을 다루는 건데요. 여기 노트 한번 봐주세요. 자, 선을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세요?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을 써야 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올 때도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연습들을 자꾸 하세요. 내려와서 찍고 올리고. 이런 변화들을 자꾸 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요령이 되고 기초적인 그림의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주름의 명암을 어떻게 잡아주는가 그거 같이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삼각형으로 뭔가 모양을 이렇게 내면서 하고 있죠. 살살 모양을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자, 이건 뭘 보고 이렇게 내는 건가? 사진을 보죠. 자,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에 이 옷주름들을 과연 어떻게 무슨 생각을 갖고 아까 그렇게 한 건가. 저거 빨갛게 칠하는 부분이 그늘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림을 왜 그렇게 그렸는지 이해가 조금 가셨을 거라고 봐요. 자, 여기서 신발끈 그릴 때 요거를 뭘 주의해야 되는가. 인체를 하나 그리다 보면 배울 게 되게 많아요. 저기 발 뻗었고 뒤꿈치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신발 굽 있고 여기에서 뭘 얘기 드리려고 그러냐면 요 부분 신발끈이 여기서 묶일 거 아니에요. 대칭으로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신발끈 들어가는 요 부분이 이렇게 생겨 있다는 겁니다. 기울기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다 통일되어 있는 거랍니다. 이렇게 그거를 생각하면서 신발끈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그림 보면 되게 대충 그려놨잖아요. 그렇더라도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린 거예요. 자, 마무리로 명암을 진하게 칠하고 있죠. 자, 여기 머리카락 진하게 했고 눈동자도 진하게 했어요. 자, 의자 그릴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의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의자를 그려도 항상 지금 말씀드리는 거 챙기면 다 잘 그릴 수 있어요. 앞에 있는 다리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다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앞에 다리가 나란히 있다. 그랬을 때 이 뒤에 있는 다리가 그대로 겹쳐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좀 이렇게 비껴나서 그랬을 때 여기 다리 부분 바닥하고 이 뒤에 다리 부분 바닥 이걸 맞추시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위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다리가 내 귀퉁이에 있는 건데 옆에서 바라보면 당연히 앞에 있는 다리가 있고 뒤에 있는 다리가 있는데 이것의 놓인 위치가 이렇게 좀씩 달라야 한다. 조금만 달라도 괜찮아요. 이걸만 챙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 앞다리에 가운데 걸쳐 있는 쇠가 하나 있다. 그럼 뒷다리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만큼 올라가 있잖아요. 얘도 좀 올려서 거기에 있으면 된다. 이해 가셨어요? 그럼 이제 얼굴 그리는 거 한번 해볼까요? 그 인체 드로잉에서의 눈, 코, 입은 꼼꼼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안 할 순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요령껏 하면 좋을지 살짝만 일러드릴게요. 연필을 좀 두꺼운 거하고 얇은 거 두 개를 챙겨볼게요. 얇은 거로 먼저 스케치를 해보는데 자, 일단 머리통 모양 그려야죠. 머리를 그릴 때 보면 방법이 다양해요. 설명하는 거 보면 동그라미 그리고 거기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라라든지 뭐 해골을 그려가지고 해라라든지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그거는 분석을 하자면 그런 거지 굳이 그렇게 그릴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해골부터 그려요? 얼굴 그리는데 그냥 계란형인지 네모난지 둥그런지 그런 얼굴형의 느낌을 보고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그리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귀 어디쯤 있겠지 눈에 띄는 대로 먼저 표시를 일단 하세요. 표시를 해야 뭘 알 거 아니에요. 표시 안 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지 말고 표시를 하세요. 자, 이렇게 하고 머리에 부피를 먼저 챙겨주는 게 좋아요. 지금 초상화 수업 시간은 아니니까 인체 드로잉에서는 요 외곽 형태 뜨는 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냥 연필을 눕혀서 바르세요. 발라서 그냥 이거 머리카락이야 라고 표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 세세하게 그리고 있지 마요. 그럼 이거 하다가 볼 일 다 본다. 그리고 나중에 뭐 여유 되면 그때 이런 거 특징 조금 내주는 건 괜찮아요. 이 정도 하고 자 그러면 진짜로 눈, 코, 입 어떻게 표시하냐. 일단 눈을 그릴 때 가운데 정도에 눈이 있다. 그때도 조금씩 다르지만 지금 가운데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고개를 좀 숙인 듯이 보이죠? 내가 위에서 좀 내려다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눈이 이렇게 거의 일자로 보이고 요 끝에 이렇게 모여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밑에까지 다 그리지 마시고 이 위에를 이렇게 좀 두툼하고 좀 진하게 왜?
자, 핏은 보통 위에서 오고 눈꺼풀 밑에는 그늘이 생기죠. 그걸 그리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눈썹 그리면 되잖아요. 눈썹과 눈 사이가 먼 사람도 있고 가까운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살펴가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늘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늘도 빨리빨리 표시하세요. 그 다음에 이 눈동자를 그려주는 겁니다. 눈동자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사람마다 좀씩 다르죠. 눈동자 크기를 잘 보고 사람의 느낌이 들 때까지 눈동자의 크기를 조절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밑에는 굳이 막 진하게 긋지 마시고 뭐 애교살 정도 있으면 그거를 살짝 그늘을 이렇게 표시해주면 좋겠다. 자, 요 정도. 더 이상 욕심내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 같잖아요. 안 그리는 것보다 나니까 하는 게 차라리 낫겠지. 요 정도만 생각하고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코의 넓이 챙기고 코 끝에도 챙기고 콧구멍 모양이 얼마큼 많이 보이나 이걸 좀 보세요. 그래서 많이 보이면 좀 동그랗게 많이 보이게 하고 적게 보이면 그냥 일자로 하고 콧구멍에 많이 보이냐 적게 보이냐 이게 의외로 또 중요하다. 쫄지 마시고 콧구멍 그냥 시커멓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입술 그릴 때 중요한 게 입을 그려야 돼. 가운데 여기를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 위치 잡고 양쪽 사이드 잡고 그럼 이 사이드는 표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밑으로 처지면 삐진 거 되고 위로 올려지면 미소 띄는 거 되고 자 여기에서 끝까지 다 도려내지 마시고 주로 가운데를 잡고 이 정도 살짝만 체크해주세요. 여기만 이렇게 그늘을 잡고 이 위에는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야 입술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욕심내지 말고 이 정도 설명하고 크로키만 보고 마무리를 하죠. 자, 이번은 영상만 보고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제 보이죠? 조그마지만 그 눈썹과 눈동자 그 두 개를 챙긴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입술 제가 지금 여기 설명드린 대로 했어요. 자, 강조 스케치를 바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크로키 할 땐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선을 내가 지금 긋고 있는 게 이 길이가 맞는지 팔 너무 길면 안 되고 짧아도 안 될 텐데 다른 것들하고 다 살펴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로키를 하다 보면 그림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조율하면서 자기 스스로 리드해가는 그 실력이 늘어요. 어떻게든 잘 안 되더라도 무조건 크로키를 100장, 500장 해보면 돼요. 절대적인 겁니다. 선의 변화를 충분히 주면서 하고 있죠? 맛깔스럽게 쓰잖아요? 기술의 문제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내가 그랬어요.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도움 안 돼요. 그렇게 해봤자 계속해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도전하셔야 돼요. 잊지 마세요. 변화 그림을 멋있게 그려야 한다는 거 아까 설명한 대로 의자 했죠? 그런 거 참고 잘 하시고 마무리로 역시 머리카락을 살짝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면서 고생들 하셨고요. 저녁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일요일 날 뵐게요.